여러분들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오고 싶어 하시니, 자,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보통 채용 포스터에 잘 나옵니다. 우리 회사 잠깐 얘기하면 아직 공채가 시작 안 됐습니다. 저희 회사의 공채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픈될 예정이에요. 10월 24일부터 오픈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아직 그 공채 내용에 대해서 확정이 안 돼서 조금은 늦어졌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캠퍼스 리크루팅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공채 공고, 채용 공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되면은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 2주 정도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릴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기업에서 뽑고 싶은 사람, LG 디스플레이에서 뽑고 싶은 사람들을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 드리고 저 혼자 몰래 알고, 난 이런 사람 뽑을 건데 너네들은 모르지? 막 이러고서 혼자 키득키득 웃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을 뽑아요 라고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다녀요. 그죠? TV 광고도 막 하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 인재다 막 이러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채용 시즌마다 쇠빙선이 얼음을 깨고 지나가는 광고를 하는 뭐 그룹사도 있고, 그죠? 채용 시즌판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룹사 이미지 광고는 뭔가를 알려주려고 그래요. 항상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회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 홈페이지 가면은 제일 첫 번째 칸에 뭐가 있어요? 보통 기업 소개 안에 탁 눌러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연역. 어느 회사 들어가나 다 비슷해요.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연역이 제일 처음 나오고, 두 번째 CEO 인사말, 그다음 세 번째 회사 인재상, 그다음 뭐 네 번째 뭐 찾아오시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거기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일 알리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만큼 첫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적극적으로 알려드립니다. LG 그룹사, 예, 매출도 무지하게 많고 계열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LG 계열사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위상을 보면은, 예, 사실은 이 지주사 주 LG 밑에, 예, 이제 쭉 여러 가지 회사들이 쭉 있고요. 저희 회사는 LG 전자의 연구소, 안양 연구소 단위로 연구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LG 전자의 뭐 아들처럼 이렇게 태어난 회사예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점점 커가지고 너무 커져서, 야, 이건 아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아버지라고 해도 믿겠다 싶어가지고 분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은 우리가 한 25조 정도 매출을 하고 있어요. 25조 매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집값이 뭐 1억, 2억 이런 것도 아니고 25조 그러면은 그냥 많은 돈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계열사를 가진 그룹사보다 큽니다.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작아요. 삼성전자보다는 작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뭐 프로야구에 나오는 회사 중에 그룹사 전체로 봤을 때 우리 회사보다 큰 회사가 몇 개 없어요. 실제 그 8개 구단이잖아요. 프로야구 구단이 쭉 있는데 한 두 개 빼고는 다 작은 것 같아요. 그룹사 전체 다 합쳐도 우리 회사 디스플레이 하나보다 대략. 굉장히 큰 회사다. 연간 매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회사 자랑을 그냥 왔으니 잠깐 하고. 모든 기술을 인간 존중, 사람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먼저 기본에다 깔고 시작해요. 그 다음 얘기들은. 3D 논쟁 방식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좋은 TV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셔터글라스와 비교를 할 때 FPR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인간 존중과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이 두 가지를 가장 백본으로 하고, 그 위에 정도 경영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도 경영이라는 걸 얹다 보니까 어때요? LG 계열 그룹사는 사실은 성이 전혀 다른, 구씨와 허씨가 동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하나도 없이, 합쳐서 같이 할 때도 잡음이 하나도 없었고, 헤어질 때도 잡음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까지도 GS그룹의 신입사원들을 LG 인원에서 교육을 시켜줬어요. 계열 분리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도 경영이란 거,
것들을 행동 방식의 표준으로 삼고 있고요. 세 번째가 1등 LG. 근데 요거는 이 두 가지를 너무 시중하다 보니까 조금 퇴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말은 1등 LG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다음 등 LG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그래서 비전인 거죠. 경영 이념은 우리가 기본을 깔고 이렇게 행동하겠다. 비전은 뭐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겠다. 사실은 LG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하게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LG의 계열사 중에 회사 단위로 봤을 때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LG의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 자랑을 계속 하지만 이 뭐 내용들은 그래서 이렇게 뭐 회장님이 얘기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자, 인재상을 얘기하면은 LG가 원하는 인재는 신념과 실행력, LG 웨이에 대한 꿈과 열정이란 말이 나오죠. 고객을 최우선, 고객 지향 나오죠. 팀워크 이루고 자율적, 창의적으로 일하는, 인간 존중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정도 경영이죠. 정정당당하게 형성을 하는 이런 사람들. 앞으로 좀 넘겨드릴까 사진을 찍으시는데,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이런 사람들을 LG 그룹사 차원에서 요구를 해요. LG 전자 쪽 인재상입니다. 라이트 피플 요건, 열정, 실행력 강한, 전문 역량 갖춘. 자, 전문성, 열정, 팀워크. 앞에 거랑 왠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죠? 열정, 전문성, 팀워크. 이 앞에는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열정, 전문성, 팀워크 대신에 여기 실행력. 네, 우리는 이미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는 좀 더 독하게 하자. 이제 이런 트렌드가 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입니다.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목표 지향, 열정, 스피드, 자유가 창의. 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LG 그룹사의 어느 정도 특징이 조금 보이죠? 그죠? 화학, 꿈과 열정, 고객, 자유가 창의, 정당하게 경쟁. 그죠? 회사는 다르지만 많은 부분 비슷한 점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LG CNS. Life with great value 이래놓고 쭉 있는 게, 자, 인재요소, 열정, 도전정신, 전문성, 실행력, 협력, 시너지 창출. 예, 비슷합니다. 이런 얘기들. 자, 우리 경쟁사예요, 사실은. 경쟁사 다를까? 비슷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열정과 몰입, 학습과 창의, 소통,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우리 회사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회사마다 조금은 사실 전체를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제일 초반에 얘기했던 거 뭐예요? 공통적으로 하나는 변하지 않고 다 계속 나오죠. 뭐가 나와요? 열정. 저 중에 다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회사의 환경이나 그룹사의 어떤 이미지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되고 보완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도 경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팀워크라는 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왔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로컬 회사 수준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글로벌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글로벌 회사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글로벌 마인드라는 인재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회사마다 자기 특성에 맞는 한두 가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빠지지 않는 건 열정이다. 자,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한번 볼까요? 인재상 이건 생략하고 우리 회사 기준으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회사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정, 팀워크, 전문성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각각의 직군별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결국 키워드를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보시는데 조금 주의할 거는 이 단어들을 보시고 아무 개념 없이, 감흥 없이 여러분들 보시는 게 아니라 저 키워드가 뭘까 고민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 하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기업에서 얘기하는 도전 정신. 기업에서 얘기하는 도전 정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전 정신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그 기업에서 얘기하는 도전 정신, 우리 그 자소서 항목 보면요,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높은 수준의 목표, 이 도전 정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기업에서 얘기하는 이 도전 정신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번지 점프를 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나는 채식을 하는데 육식을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얘기하는 도전 정신이라는 거는 어떤 목표를 수립하고 잠깐 내 마음을 바꾸는 도전 정신이 아니라, 그죠? 실제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해서 액션을 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서 풀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항목들을 가진 사람들을 뽑겠다고 했어요. 자, 그럼 자소서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했을까요? 자기소개서를.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을 합니다. 물론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남들이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을 많이 쓰니까 라고 만들어 놓은 회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회사들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자기네들이 뽑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항목들로 자기소개서를 구성해요. 우리 자기소개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항목이 높은 목표를 정하고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쓰세요. 도전 정신, 열정에 대한 항목들이죠. 설명을 듣고 보니. 자, 두 번째, 한 가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를 보세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한 노력을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아까 전문성에 뭐가 있었어요? 지식과 학습이라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 지식과 학습에 관련해서 어떤 의욕적인 활동을 하는지, 자기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 이 부분이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원서에서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항목인데,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으며 왜 하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과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을 보시고 보통 분들은 어떻게 내용을 풀까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 경험, 불우이웃돕기 한 경험들, 봉사활동한 경험들을 쓰십니다. 보통. 자, 근데 이 자소서 항목들이 우리 인재상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알고 그걸 전제로 해서 한번 풀어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서로 맡은 일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팀이라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고 그게 결국 전체 시너지로 효과가 나왔던 경험들을 적어주면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네, 네 번째, 이것도 경청 항목입니다.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묶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다가 그걸 다 풀어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항목은 우리가 불우이웃돕기한 경험을 쓰는 게 아니라 원팀을 이뤄서 팀워크를 이뤘던 경험을 쓰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 문항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조금 보기 위한 항목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와서 힌트도 또 드리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통 제일 많이 자기소개서에서 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성장 과정에 대해서 쓰세요 라는 항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항목을 보고 뭐라고 쓰시냐면, 저는 이남일녀의 뭐 차남으로 태어나서 뭐 가정에 충실한 뭐 어머니와 뭐 어쩌고저쩌고 이웃을 사랑하신 아버지와 계속 뭐 어떻게 걷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무난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의미가 없는 자소서예요. 여러분들 가족 관계는 어차피 지원서에 쓰게 돼 있잖아. 그거 보면 되는 건데 그거를 굳이 거기다가 아버지, 형, 동생 뭐 이렇게 다 써있으면 그거 글자 다섯 글자만 딱 보면은 바로 알 거를 여기다가 저는 이남일녀의 뭘로 태어나 뭐 이걸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겠어요? 안 봅니다. 그렇게 써있으면은. 그죠? 그 성장 과정을 쓰라는 얘기는 성장 과정에서 내가 그 회사의 인재상에 맞는 그런 역량을 개발했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던 경험을 쓰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쓴 자소서를 다 바꿔 써야 될 것 같은 걱정이 좀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어떤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팁도 조금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사에 들어가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겸사겸사 우리 LG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이런 얘기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